아리랑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. 시작. 아,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어저께 우리 원장님께서 영화말이랑 가야금으로 이렇게 한 곡이 있어서 가능하겠냐 해서 제가 하루 정도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11시 넘어서 왔어요. 밤에 그래서 그때 연습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제가 꼭 준비해서 해드리겠다라고 오늘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. 네. 오리지널 아리랑 뭐가 있다고요? 진도 아리랑이 있습니다. 예, 여기 남도에는 진도 아리랑이 있어요. 진도 아리랑 다 아시죠? 네. 한번 불러볼까요? 네. 네, 한번 불러볼게요. 시작. 아리랑 스리스리랑 다리가 난 남도의 노래는 좀 떨고 꺾고 이런 데서 또 먹과 흥이 있거든요. 그래서 떠는데 아리 아리랑 여기서 떨어지는 아리 아리랑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꺾는 음이 두 개 나와요. 음을 꺾잖아요. 그러면 슬퍼져요. 이 꺾는 음이 슬픈 거를 담당해요. 음을 꺾어. 아라리가 난 여기서 약간 슬퍼져요. 아라리가 난데 에에에 슬픈 거를 담고 있지 말고 어떻게 에에에 버려버리세요. 아라리가 난데 에에에 이제 또 즐거워져야 돼. 아리랑 얼마나 큰 뜻이 있는지 아세요? 모르시죠? 네.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낫대요. 아라리가 새끼고 성성 나부른 아리하고 쓰리하고 아라리가 낫대요. 아리랑 모해갖고 아리랑 모해갖고 응응해서 아라리 이런 거 시키면 안 돼요. 뭐 해서요? 응응응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응응 이러면 안 되고 약간 좀 애교를 섞어서 콧소리 내서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리랑이 원래 이제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? 몰라요.
몇 째까지 있을 것 같은데? 무한대? 예, 정답이었어요. 무한대. 왜냐면 지금 이 즉시 여기서도 이렇게 가사를 지으면 그게 또 아리랑의 또 한 구절이 되는 거거든요. 네, 그래서 무한대예요. 그런데 이제 조금 많이 쓰는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. 문경세제는 냉곡인가? 그거 다 아시죠? 한번 해볼게요. 쉬어가는 그런 고개. 내 그냥 가사 그대로 고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고개. 내 인생에서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, 뭐 집 없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, 그죠? 그래서 구부 넘는 것마다 뭐 눈물이로구나. 네,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볼게요. 문경 세제는 냉고인가 구구구구야 눈물이로 오구나. 해볼게요. 하고 아리랑까지 시작. 재밌는 거 배우고 가셔야겠죠. 네. 네.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아. 네. 아니 엄청 원해요 지금. 감동해요. 아까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야. 완전히 원해요. 네,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이걸 한번 한 그. 아 그리고 음식 만드는 거 어때요? 음식 만드는 거 너무 어려워. 보다 이게 더 재밌어요. 일단 응부터 하죠. 네네. 응부터 하고 네. 동산 땄다 구리는 넘는 구멍도 파는 듯이 동산 땄다 구리는 넘는 구멍도 파는 듯이 우리 집 우리 집 거놈은 뭐라고 할까 서방님은? 번호. 우리 집 뻥텅 부리는 웃는 구역도 못 찾아.